저까지 5명이 같이 떠났어요. 아, 일행이 있었구나. 네, 일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은 세상을 먼저 떠났고, 나머지 인원만 이제 그 약속 지점까지 네, 갔었어요. 네, 갔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차에 일단 앉았어요. 어느 정도 되면 아까 차를 톡 세워버려. 내리래 다. 미안하다. 이러고 그냥 훌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깊은 산으로? 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지, 그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쟤네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다니고, 근데 다음날 찾았어. 찾았어요? 네, 다음날 찾았는데, 멀리 보니까 눈보라 막 하는데, 빨간색, 그 무슨 천조각 같은 게 멀리서 보여. 저게 뭐지? 한번 가보자. 그래 갔는데, 그럼 파이 치니까, 얘가 그 쓰고 있던 수건 끝에 나와 있는데,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언니가. 언니도 죽어 있었어요. 완전 그 죽은 지 금방 죽은 온기가 아니고 아예 온기가 없었더라고요. 그 밤에 몇 시간 전에 돌아갔구나. 죽은 거. 네. 그럼 그렇더라고요. 남자는요? 남자도 거기서 한 3-400m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진 거죠. 그냥 또 그대로 앉아 죽어 있어요. 바람을 피해서 바람 방향으로 나무를 등지고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걔네를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거는 여름이 아니라서 겨울이니까 걔를 무더로 주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덮어놓고 온 게 진짜 마음이 걸리죠. 그러면은 지금 두 명이 남은 거잖아요. 네, 두 명이 남았어요. 두 명이 남았는데 그날 저녁이 됐어요. 3일째 된 날. 너무 추운 거예요. 체력은 다 소진됐고 또 한 번 그렇게 쫓겨서 뛰었고 정말 이제는 그냥 눈으로 눈만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 그 눈이라도 먹고 있었으니까 수분 보충이라 됐으니까 그나마 목숨을 지금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그 3일째 된 날 또 더욱이나 더 추웠어요. 그때 보통 백두산에 1월 초면은 1월 초면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죠? 많이 내려가는 날에는 35도 정도를 내려가거든요. 영하 35도. 그러면 영하 한 35도 추위에 지금 바깥에서 네, 지금 네,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밤에는 더 추울 거잖아, 새벽이면은. 밥도 못 먹고. 날 밝기 전에 제일 추운데 해 뜨기 전에 새벽 3시, 4시 이때는 어떡하냐. 와, 처음에는 그 추위가 면도칼날 같은 거 살을 이렇게 막 그쵸, 네,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네, 쫙쫙 찌는데 그 느낌마저도 없어지면은 느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은 거죠? 네, 완전. 그래 그 추위를 피하려고 막 여기저기 어디 움푹 진 그런 데를 막 찾다 보니까 동굴 입구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도 이런 동굴이 있었네. 백두산 밑에도. 그리고 동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 내가 앞장서고 이 사람은 한 뒤에서 한 3m 정도 2-3m 정도 뒤에 한 2-3m 들어가니까 그다음 안 보여. 앞이. 그래 석도등으로 벽을 이렇게 막 찍고 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 들어가서 뭐가 발이 닿길래 턱 지어 보니까 뭉클하는 거야. 뭉클한. 뭐야? 와! 하고 놀라는 순간에 그 짐승도 놀라서 쿵 일어나는 거야. 그 뭐예요? 모르죠. 그 지금도 그게 뭔지 몰라. 곰인지 멧돼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떡하냐. 큰일 날 뻔했다. 그 느낌에 덩치가 엄청 커. 근데 움찔하면 일어나는 거야. 어떡하냐. 돌아서서 죽기네를 뛰었죠.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던 그 일행도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기네를 뛰니까 그냥 같이 뛰고 뒤를 쫓아 뛰는 거지. 내려다 보니까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 풀숲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니까. 멧돼지나 보다. 멧돼지인지 아니면 동면하든 곰인지는 모르겠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한 2km가량 됐어요. 뛴 게? 네, 뛴 게. 제가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 2km를 뛴 것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뛰었지? 먹지도 못했네. 네, 그 체력이 다 소진돼서 한 걸음 옮기조차도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쫓겨서 살짝 그 패인데 가서 옹통계 그쪽에 서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도 아마 깜빡 졸았었나 봐요. 3일 밤 못 자다 보니까 내 무릎이 이렇게 무거워서 보니까 누워있더라고요. 깨웠는데 미동이 없어.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도 어차피 죽기 직전이야. 나도 손발이 안 움직여. 이 사람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움직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손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무릎으로 이 사람을 그냥 밀어서 무릎으로 팔꿈치를 밀어서 눈으로 대충 묻어드리고 그리고 나도 그 옆에 누웠어요. 그냥 허무하게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정말 개죽음이라고 하더니 그냥 지옥 같은 나라서라도 그래도 살았을 걸 부모님 다시 못 뵙고 이렇게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그 순간.
그냥 그 죽는구나 하는 그 한강에 막 빠져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 느낌은 몰라 말로도 표현을 표현이 안 되죠. 그리는 와중에 말소리 같은 게 들려. 한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완전 한강이다. 누굴까? 내 몸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내 몸이 어디 끌려서 지금 움직인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던 거죠.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런 언돌장 위에 이불이 내 몸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왔구나. 네, 집 안에. 아, 누구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산토끼 같은 짐승을 잡아서 취미 삼아 그런 거 그런 억로 같은 그런 억로 같은 걸 돌아보려고 보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죠. 뭐 하나 짐승이 걸리지 않았나 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34일인가를 그 집에 있었거든요. 아, 영양 보충을 해서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가 그냥 그 집에서 몇 개월 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몸이 완전히 저기 돌아설 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로반이라고 하죠. 그걸 말하면은 그 산 주인이 노인 부부들이 먹고 살 뭐 이런 부식물이라든지 뭐 공구랑 이런 걸 가지고 올라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그러면은 그 집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가는 길만 알려달라. 그러니까 큰 길을 알려주시더라고. 이 길 따라 그냥 헛눈 팔지 말고 쭉 가면은 이도베카라는 마을이 나온다. 아하. 큰 시내가 나온다. 이도베카. 네. 거기 백두산 올라가는 그 초입 마을이에요. 마지막 마을. 마지막 마을. 네, 맞아요. 이도베카라는 마지막 마을이거든요. 그쪽을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그 노부부가 도움을 주셔서 생명이 운인인 거죠. 운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나왔는데 그럼 무작정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나오셨어요? 그 어디라는 목적이 없죠. 그냥 또 목적이 없죠. 네. 내 최종 목적지는 그 34일간 있으면서도 제가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사람들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서라도 무조건 한국을 가야 된다 내가. 그렇지. 네. 그런데 손을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도백과까지 걸어왔는데 나는 가까울 줄 알았는데 3일을 걸었어요. 엄마. 여기 따라 쭉 가면 된다는 그 길이 3일이었어요. 3일이었어. 근데 왜서 더군다나 왜서 그렇게 걸렸냐면은 큰 길이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 차들을 피해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먹을 거리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 집에서 잘해줬구나. 준비해줬구나.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도베카까지 도착하신 거잖아요. 3일 만에. 그럼 거기서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도베카에 와서 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첫날 저녁에 밤 늦게 도착해서 그 수목원, 여기 한국을 말하는 수목원 같은데 네, 거기서 나무 밑에서 그 비닐 방망을 뒤집어 쓰고 자고 밖에서. 이제는 밖에서 자는 데는 습관이 돼서 이렇게. 그쯤만 쓴 거는 아마 아무것도 아니죠. 그치, 추위만 없었으면. 하룻밤쯤이야, 뭐. 그쵸. 네. 껌이죠. 그렇게 그걸 쓰고 자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근데 사람들 이상하게 봐. 옷차림 좀 신기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걸음이, 발걸음이 가다 보니까 시장 쪽으로 갔어요. 이도베카 시장 쪽으로.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딱 봐도 조선족 같아. 그래, 한번 말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탁 돌아보는 거야. 조선족 분이 맞으시구나. 그 자꾸 부탁드렸어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 북조선에서 왔는데 정말 좀 도와달라.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이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좀 도와주세요. 어디를 전화하시더라고요. 쫓아오래. 그래 간 게 한국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쪽에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더라고. 이도베카에 교회가 있어요. 한국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은 나는 만날 수가 없고, 교회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조선족이요. 그 사람한테 날 데려갔는데, 그래 또 은인을 만났네. 그 사람 사는 집에서 뭐 농사일도 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국을 가는 그 선을 잡아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그냥 그 생각뿐이었었죠. 오로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형제가 그 마을에서 사는데 그 오형제 중에 셋째가 한국 가 있어요. 근데 그 와이프 분이 북한 분이었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너 한국 올래?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저는 바라는 바였었는데 어떻게 그런 정말 운이 더운 거죠. 운이.
그래서 정말 가고 싶다. 천만 점 연결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소개해줄 전화번호 알려줄게. 해서 그쪽에 전화를 하니까 연길까지 올 수 있냐. 수술 연길까지 갈 수 있다. 연길에 가니까 금방 그날 밤에 강을 건너 모녀가 두 명 합했고 심양을 오니까 또 그게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쳐지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몇 명이서 했어요? 그래 일곱 명이 한조가 됐어요. 일곱 명이 한 그룹이 돼서 그 밤에 라오스까지 왔고 또 배 타고 걸어서 해서 태국까지 갔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일행이랑 같이 오는 과정에 뭐 특별한 일들은 없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금방 넘어오신 분들은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차표검진은 이제 증명서검진이 딱 들어왔어. 그런데 일본 명 일행을 호송하던 중국놈은 지금 몰라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어떡하냐. 알아서 내려가 단속 안 당하면 그냥 자기는 그냥 데려오는 거고. 아 진짜 나쁜 놈이네. 네. 아니면은 잡히든 말든 네가 알아서 너 운에 맡겨라. 그거예요. 완전 황당한 거죠. 나는 옷을 벗고 속옷 바람을 그 사람을 어긋났거든요. 어느 날 차표를 보자 그러는 거예요. 옷을 저쪽 반대편을 벗어놨다.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벗어난 거고. 주머니 안에, 네, 주머니 안에 차표가 있다. 네, 차표가 있다. 그거 가져올 거다. 알았다고 그냥 지나 보낸 거고. 가운데 있는 이 아줌마들이 문제예요. 아줌마, 모녀간. 어떡하네. 네, 그리고 또 부사관이 있었거든요. 엄마하고 아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네 명이서 한 화장실, 똑같은 화장실에. 그렇게 피했네. 네, 피했는데, 피하고 나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때 문제였었거든요. 하마터면 들켜서. 그렇죠. 그럴 뻔. 영변이 급한 사람이. 써야 돼요. 가서 문 두드려요. 근데 안 나와. 그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4명 남으면은, 그 뭐야.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려도 안 나와. 야. 막 문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 안 되겠더라고. 저 사람은 만약 신고를 하는 날에는.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 그런 날에는 안 되지. 그렇죠. 그래, 갔어요. 나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 사람들도 정말 살겠다고 그 강을 그 밤에 넘어왔는데 나 몰라라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랬어. 문 두드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사람들 기다리는데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네 명이 한 번에 오줄오줄 나오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이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남자하고 여자 막 섞여서 네 명이 한 번에 나와. 그 좁은 화장실 안에서 황당했겠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저 신고하면 어떨까. 저는 그 사람도 알고 있는 듯한 알고 있는 듯하는 눈빛이요. 말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무사히 일곱 명 일행이 태국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태국까지. 태국에 가서 그럼 며칠 있었어요? 한 40일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40일 있다가 꿈에도 그리던, 정말 내가 그렇죠.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를 타고 탔을 때도 정말 이게 꿈이 아니기를 바랐었고 비행기가 탁 이륙을 하는 순간에 그냥 정말 눈물이 먼저 쏟아지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고 부모들, 형제들, 네. 이 날아오른 이 비행기를 같이 탔으면 정말 그런 생각.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운명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 짧은 과도기를 이 비행기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과도기를 내가 지금 실제로 내 운명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막 뭔가 모를 이런 벅찬 그런 느낌. 그쵸. 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네. 정말 그들 대신 더 정말 그들 목까지 합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말 많은 만감의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 또 그렇죠. 그런 순간이었겠어요. 그럼요. 네. 주방 그 영양사라고 불리우는 그 영양사라고 따로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 영양사. 우리가 뭔데? 그냥 먹고 살겠다고 온 사람들 뿐인데 영양사가 있어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도 감동스러운 거였어요.